며칠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 준비하는데, 우리 남편이 갑작스럽게 막 축사기도 하라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급한 말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그렇게 하기를 출근 준비하다 말고 막한 30분 정도 막 비추로 막 하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그리고 가서 물어봤어요. 왜? 지금 예수님 손에 그러면 지금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잠깐 이유를 이야기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잠깐 아침 운동하고 가서 잠깐 눈붙였는데, 뱀들이, 수많은 뱀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뭐막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 이제 기도를 들어갔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주와 한 영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저도 축사를 했어요. 축사기도 하고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점심 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동생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오라고. 항산화 주사를 저보고 맞으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토요일마다 병원에 가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남편하고 이제 같이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휴게실에서 저가 안고 우리 남동생이 안고 우리 이제 신랑이 안고 이렇게 하고 전 이제 주사 맞고 이렇게 했는데 갑작스레 동생이 여기서 걸려온 전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유심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기서 제 귀에 들리기를 근데 동생 우리 남편은 그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무슨 생활자금 어쩌고 여자가 생활자금 어쩌고 뭐 하면서 금리가 너무 낮아서 좋다 막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순간에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다가 와서 제가 동생 보고 이야기를 해서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보이스피싱이야 근데 제 말을 못 듣더라고. 그러더니 그러는데 이렇게 딱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저게 톡에 들어가서 뭘 깔아라 앱을 깔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깔고 거기다 주민등록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탁 찼어요. 너 그런 건 이거 100%, 보이스피싱이다. 100%. 예 프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저도 보이스피싱이야. 한번 그래서 딱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딱뭐순간 제가 깔으라고, 저 당했어요, 여러분. 그거. 그거 네네네네 깔으라. 깔고 그런 건 절대 100%. 여러분, 꼭 속지 마세요. 네네네네 요즘은 예 엄청 많대, 보이스피싱에.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딱 이제 저 핸드폰을 딱 끊고 제가 이제 거기서 강하게 왜 이게 보이스피싱인가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응. 은행에서는 개인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하지. 대출해 가라고 안 한다 이제 이러니까 동생이 기업은행 후배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랬는데 이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맞다. 그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얘기해갖고 다 뺏길 뻔했네. 예, 저는 제가 1, 2분만 진짜 동생하고 늦게 갔으면 그냥 끝났어요, 동생은. 야, 정말 하나님이 예. 살리셨다.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예. 이 영 안에 살면은요, 주님이 탁탁탁 필요한 때 우리를 보내고 예, 너무나 그런다니까. 시간적으로 딱딱딱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보통 토요일 날 가거든요. 근데 그날 오라고 전화 와서 그냥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이 저기 뭐 우리 남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했고, 기도시킨 축사기도 거네요. 했고, 그죠? 예, 빛으로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 귀는 안 들렸는데 제 귀는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직감으로 이거 뭐야? 이거 하면 안 보이스피싱이라고. 돼. 이렇게 된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진짜 병원 날라갈 뻔했어요, 선교사님. 한 발만 늦었어도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오 마이 갓. 예, 전그 그랬고, 동생이 이제, 진짜 고맙게 네네. 생각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아. 전에 예배 같이 안 드리는데, 오늘 가서 동생 집에 가서 아예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 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 오늘 교회가, 여기 우리 집에 교회가 생겼네?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영감이 뛰어나면 사람 전도하기가 이렇게 쉬운 거야. 네네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거든,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가서 예배당인 교회가 아니라 같이 모인 사람들이 거기가 맞아요, 바로 교회다. 여러분. 네, 내가 근데 우리가 교회 일원이에요. 내가 네네네 아멘 아멘 지체라고. 아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믿는 동생 입에서 그런 말을 고백을 시켜서 오늘 진짜 너무 할렐루야 했어요. 정말 할렐루야네요. 와, 놀랍다, 네네네네. 놀랍다.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간증. 네네네. 와,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분이 저희 고객인 권사님이 한분 계세요. 아,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고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집안에 일이 생겨서 기도할 일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저하고 좀 가깝게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근데 이번에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회사로
한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너무 고맙다고 와서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분 그 할아버지 때가 강화에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냐면 딸이 이분이 한 분이거든요. 근데 재산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따님한테 그 재산이 다 이제 재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다 이제 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위가 너무 좋겠다고 장모님이 재산이 많으니까 사위분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딱 그러시더라고. 저는 다 안 줘요. 안 주고 저는 저하고 같이 제가 교회 세우자고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하고 같이 협조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참여하겠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그 실제적인 도움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네? 네네, 그렇죠. 어머. 그리고 또 제 후배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딸이 그림을 그려요. 웹툰 작가예요, 웹툰 작가. 근데 웹툰 작가인데 일본 쪽하고 회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조금 인기가 있는데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딸이. 와. 그리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 대박. 계속 그것도 미국하고 딴 데도 아니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거 기적이야. 이거 기적. 이거야말로 기적이야. 이 엄마가 영이 살고 바뀌니까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또 자매님의 재정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재정 망가질 걸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네네네네. 예, 아멘. 이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네요. 네. 아유.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빛의 과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게 왔나요, 게시가? 네네네. 그렇죠. 얘기 좀 나눠줘봐요. 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지금 제가 동생 이야기도, 동생도 축사 가운데 계속 그걸 강하게 기도했어요. 숙제도 물론 있지만, 빛이다. 내가 주 한 영이다. 나는 빛이다. 이거를 굉장히 입으로 많이 선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고, 이 후배도 제가 굉장히 뭐 일주일이면 서로 바쁘지만 일주일이면 몇 번씩 만나요. 사실은 내가 이 후배도 6기 후보생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접촉이 많아요. 일부러라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간증 뭐 이렇게 빛, 이번에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도 재정이 풀어지면서 딸 일이 그렇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 들어오겠네, 육기에. 네, 그렇죠. 살짝 옆에서만 그냥 훔쳐서 그냥 저 컨닝만 해가지고 지금 터지니 네네. 실제 들어와서 네네. 영이 열려버리면 얼마나 터질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함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셔야 돼, 학교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간사 되고 싶으신 분들, 특별히 또 우리 사역에 뭐 행정간사라든가 이런 되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 주시는 분들 계시다면 특별히 정말 더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11월 1일부터 저기 등록 들어가요. 예. 네. 아, 너무 좋네.